아직 그 노출, 뭐 이제 우리 방송 나갈 때쯤 되면 노출되는데 최순실 대책 특별위원회가 떴어요. 네. 예, 그래서 거기 이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안민석. 안민석. 예, 안민석이고 위원들이. 안민석은 잘하긴 하는데 좀 가끔 불안하기도 해. 근데 이제 그 위원장이 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지도를 해야 돼. 아, 이제 위원장이 되면서 매일 전화하기로 했어요. 아, 매일. 예. 이제까지는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해도 되는데 위원장이 됐으므로 네. 날마다 확인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위원이 네. 검찰 출신 금태섭. 네. 어제 이제 우리가 누라 그랬어요. 그렇게 네. 검찰 출신 금태섭. 그다음 백혜련. 백혜련. 조응천. 조응천.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이 내가 내 죄를 알렸다. 그 죄가 뭔지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대중적 감각에 뛰어난 손혜원. 네. 이렇게 누라 그랬어요. 일단 네 명은 기본적으로 누라. 인선을 여기서 했네. 인선이 아니라 네. 자기가 눕혔다고 묶길래 네. 그렇게 누는 게 맞다 그랬죠. 그랬어요? 큰일 날 뻔했네. 네. 그래서 아마 요 특별위원회가 네. 특별위원회가 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조응천 의원도 자기가 근무했을 때 알고 있었던 정보를 노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쪽 그 법 위반 조항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른 식으로 해갖고 다른 의원들에게 제보할 수는 있겠죠. 그럼 이제 그만큼 그 위원회가 좀 힘이 날 텐데 이런 거예요.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자 국민들은 탄핵을 하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야를 하라. 하야가 안 되면 국회에서 탄핵으로라도 끌어내려라.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 언론이나 청와대나 이제는 너무 심하다 이런 대응을 아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민주당이 스스로 김빼기 작전을 하고 있어. 특검. 참 이건 진짜 할 말이 많네. 예, 특검. 네. 그리고 거국중 내각. 네. 이게 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네, 네. 하면.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고. 그게 이 책에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예. 네. 최근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 개헌 딱 얘기했잖아요. 이건 그대로 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여기에 다 빨려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헌 발표하자마자 제가 그랬어요. 지금은 개헌을 말할 때가 아니라 탄핵을 논의할 때다. 제가 그건 치고 나갔어요. 예. 그랬더니 오늘 여기 지금 청담동 오고 있는데 예. 우리 큰형님이 전화가 왔어요. 야 막내야 너 국회의원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자꾸 앞장서냐 그래요. 그 종편에서 몇 번 또 씹었나 봐. 아. 정청래가 선봉했었다 이것도 예. 탄핵을. 그랬더니 이재명 시장이 다 지금은 탄핵이 아니라 하야를 시킬 때 너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주거니 박근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은요. 그리고 지금 방금 속보가 떴어요.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날 사표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아. 속보가 뜨자마자 47초 만에 예. 제가 썼어요. 사표를 낼 사람은 박근혜다. 그렇지 않아요. 잘못은 대통령이 했는데 사표는 비서실장이 냈어요. 예. 이건 아니잖아요. 민주국가에서. 잘못한 사람이 사표를 내야 되잖아. 예. 이처럼 뭔가 있으면 빨리빨리 치고 나가야 돼요. 아. 그래야 그거를 보고 사람들도 맞다 맞다 하면서 한 말씩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야당이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야당은 어떤 역할이냐면 아까 우리 봉대사 얘기했지만 현역 국회의원들은 그래도 자유롭잖아요. 발언을 하더라도 쉽게 못 잡아가요. 그러면 그런 안전판 장치가 있는 국회의원들이 치고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국민들이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만끽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탄핵을 하자라고 해도 좋고 하야를 시키자 해도 좋은데 사실상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면 가능한 일이 있어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청래 약해졌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탄핵은 3분의 2가 의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힘들어요. 탄핵은 제적 과반수가 출석을 하고 출석의 3분의 2가 아니요 되는 거죠. 200명이 해야 돼. 아, 200명이 해야 돼. 무조건 탄핵은 200명이요. 아. 그냥 그런데 탄핵 발의는 제적 의원 과반수거든. 예, 탄핵 발의는. 그러면 우리하고 국민의당 정의당만 딱 합심하면 탄핵 발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탄핵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더라도. 탄핵을 발의해 놓고 목을 딱 잡아 놓고 예. 그다음부터 제대로 똑바로 사과해라. 그리고 우병호 잘라라.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를 고리를 걸어 놓고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탄핵하자 할 때 역풍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저들의 보수층의 대결집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을 염려해서 저한테 쪽지를 막 보낸 분이 있어요. 의원님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앞서가는 거 아니야.
탄핵 발의를 하고 그걸 가지고 국민 여론 추이를 보면서 예. 니네가 잘한다면 우리는 탄핵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모르쇠로 가면 탄핵을 진짜 시킬 수도 있다. 국민의 예. 힘으로 우리도 장애투쟁하겠다. 예.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결합하겠다.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예. 그 단계는 해놓자는 얘기야 저는. 근데 지금 좋은 방안 같네요. 일단 발의해놓자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듣기로는 예. 저희 정치알바에서 그래서 손혜원 의원하고 저하고 아 당이 왜 이러냐 지도부가 막 얘기했더니 어디서 나타났는지 예당심이 있는 네티즌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당을 그렇게 까면 되냐 이렇게 막 또 게시판에 막 조직적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전 그 애당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네. 애개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 그런가? 네. 달그 사랑하는 사람들. 네. 네. 그래서 지금의 우리 불들이 늦게 들어오셔. 지금의 전략 전술상 봤을 때는 예. 제적 과반수는 야당이 공조해서 가능하므로 탄핵 발의는 일단 해놓는 게 좋겠다. 그나마 민주당에서 그 특검에 선결 조건으로 새누리당의 석고대제, 우병우 사퇴, 그 다음에 최순실 부역자 사퇴 요 세 가지를 걸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특검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반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특검을 받겠다 그럴 때 그때는 사실은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스탠스는 제일 좋았어요. 탄핵하면 지금 최순실 씨가 그 독일하고 범죄 인도 협정이 돼도 짧게는 빨리 들어와도 1년 잡으려고 치면 그 다음에 길면 3년까지 걸린다고 얘기하는 법조인들이 많아요. 그런데다가 옆 나라로 지금 독일하고는 잘 돼 있는데 옆 나라나 슬쩍 가버리면 못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검에다가 모든 걸 위임을 했는데 못 데리고 들어오면서 시간은 질질 끌고 이쪽은 증거 인멸하면서 국민 감정 누그러뜨릴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특검이 오히려 국민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방편이 되지 않겠냐. 또 하나 거기다가 예. 보태서 말한다면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그래도 자기가 대통령 있을 때 특검이든 검찰이든 수사를 하겠어요. 왜 자기는 피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벌써 쉴드 치기 시작했잖아요. 예.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수사할 수 없다. 그거는 형사 소추해서 잡아들일 수 없다 이거지. 그렇죠. 기소할 수 없다는 거지. 그렇지.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종섭 의원 있잖아요. 헌법학 예. 교수. 예. 우리 책에 써놨잖아요.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현직 때 벌어진 범죄 행위는 내란과 외환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수사할 수 있다. 그리고 압수수색할 수 있다. 왜? 퇴임 후에 증거가 인멸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지금 증거 인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막 공격해야 되거든요, 지금. 예. 야당이. 예. 그리고 제가 오면서 또 트위터 날렸는데, 미안하네. 트위터 날려가지고. 근데. 아, 괜찮아.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 현직 대통령 수사하라. 이게 제목이에요. 헌법학, 그 자기 책에서 그렇게 썼다. 파란 예고. 예. 그걸 했잖아요. 자기가 책에서 얘기했잖아. 지금 얘기 안 하더라도. 아, 지금 국회의원이에요, 그분이? 국회의원이냐. 그러니까 자기 책에서 이미 헌법학 책에서 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아마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네. 썼을 가능성이 농후하겠죠. 그렇죠. 그때는 대통령 어떻게든 흔들고 싶었으니까. 네. 근데 그 논리로 하게 되면 지금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을 네. 소추할 순 없지만 압수수색하라고 이미 몇 년 전 얘기해 놓은 거야, 책에다가. 네. 아, 박근혜 대통령을 네. 이런 또 하나의 순실이 있었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막 들춰내가지고 막 예. 규정해야 되잖아. 근데 조국 교수가 페이스북에 썼어요. 예. 그러니까. 게다가 그걸 또 막 캡처해가지고 막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중이지. 그러니까 이런 걸 막 해야 되거든. 예. 그럼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저 박근혜 대통령한테 요구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그런 안건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거 자체적으로. 예. 우리의 힘으로. 자, 그럼 이제 정치권 특히 야당에게는 탄핵 발의도 할 수 있으면 하고 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네. 독일도 좀 가고 네. 근거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네. 그리고 분노하고 있는 네. 분노하고 있는 이 뭐 호텔도 아니고 분노 K스포츠 미래재단 있잖아요. 건물 예. 주변에 가서 왔다 갔다 해. 예. 왔다 갔다 하고 거기 담배가게 아저씨한테도 물어도 보고. 아니 어제 정세현 장관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래재단하고 K스포츠 재단 지금 건물이 비어 있으니 그 임대 없겠다고 거기 들어가라는 거예요. 임대하겠다. 부동산하고 예. 같이 붙다고 들어가가지고. 예. 우리가 돈이 없는 거야.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내가 그럼 그쪽에다 벙커를 하나 더 만들까? 아니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맞는 얘기예요. 현장에 가면 뭔가 있거든. 그리고 안타깝게도 JTBC에서
현장에 이렇게 컴퓨터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컴퓨터 가면 또 주술 수 있잖아, 또. 예? 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좀 어쨌든 할 수 있는 일을 좀 하자.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야당의 역할에 대해 항상 이렇게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야당을 향해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싸워서 이겨라. 이게 첫 번째겠죠. 근데 이기지 못해가지고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니네는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냐. 이거잖아요. 자, 필리버스터 때 우리가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통과됐잖아요. 근데도 국민들은 박수를 치잖아요.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야, 그래도 야당에, 어? 그래도 저런 국회의원이 있네. 그래도 하려고 하네. 야, 정청래도 11시간 39분 동안 어떻게 오줌도 안 누고. 그 분수를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어? 예. 네. 나는 기억에 잊으려고 했는데, 해외 언론에서 그렇게 막 데스트 필이 많이 됐어. 11시간 39분? 예. 네. 네, 독일에서 특히. 예, 네, 그렇지.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걸 보면서, 아, 우리랑 같은 심정으로 네. 국회의원들이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얼굴이 느끼한 사람들만 많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이 분노를 네. 공감하고 네. 그 분노를 공감하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네. 야당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사실상 최순실 게이트는요. 저는 이름 바꿨으면 좋겠어요. 박근혜 게이트거든요. 사실상 최순실을 막 뭐라고 하고 처벌하고 욕하고 하는 걸로 박근혜는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것을 저는 제일 경계합니다. 실제로 저희 동네에서요. 의원님 좀 불쌍하잖아. 또 얘기해요. 그 얘기. 또 그 얘기야. 경북의 어느 할머니가 말씀을 한 걸 그 아들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예? 너무 답답하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친한 친구하고 잘 지내는데 왜 그래?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얘기해 이거를. 그 손혜원 의원 예. 어머니가 90세예요. 예. 손혜원 의원한테 그랬다잖아. 박근혜 불쌍해 죽겠다고. 아, 원래 일본을 찍으셨나 보죠? 원래 그렇죠. 우리 어머니는 89세거든요. 네. 어제 갔더니 야 이렇게 해갖고 되게 밟아버리고 찍었다.